자, 이 시간에는 기본서 41페이지 광역 도시계획 이 파트를 보겠습니다. 이 광역 도시계획은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올해에도 나왔고 재작년 뭐 쭉 연속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제33회 시험에서도 또 출제가 될 걸로 예상되므로 이 파트 제가 수업 시간에 체크드리면 그 파트를 줄여서 잘 정리해가지고 함께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자, 41페이지 보면 1. 광역 도시계획 의견화 했죠. 의의는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같이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가 지정한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만든다. 이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거기에서 이 광역 계획권을 지정할 때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 할 때 국 체크하고 도의사 할 때 도 해서 도에 따라 떡을 줍니다. 그래서 국도, 이 국도만 광역 계획권 지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절대 지정할 수 없다. 이것도 한번 기출된 바 있으니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광역시가 아니라 광역계획권, 거기다 또 합칩니다.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의해서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광역도시계 뭐냐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가 지정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 정도 보시고 가로 2번은 참고로 보시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42페이지 제2제 해가지고 광역계획권 지정이 나와있죠. 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후에 그 장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전제조건이 그 계획을 수립하게 한 장소인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돼야 돼요.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는 지역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요.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반드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때 광역계획권에 대하여 누가 지정하는가? 지정과 변경 요청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지정 단위, 가로 4번 지정 절차가 나와있죠. 이런 것들은 좀 잘 자주 읽어도 쉴 필요가 있어요. 먼저 지정권자는 반드시 기억하셔라. 조금 전에 했죠. 국도라고. 그래서 광역시장,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뭐 시장수, 구청장, 얘네들은 절대 지정할 수 없고요. 딱 두 사람,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의사. 이 도의사면 팔도 도의사를 말하죠. 그래서 이 도의사가 지정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그걸 새겨두는 것이 중요한 시험 공부가 됩니다. 가로 1번 지정권자에서, 자,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는 쭉 건너뛰어서 다섯째 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거기다 줄 거예요.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은 두 명만 할 수 있구나. 지정할 때는 반드시 인접해 있는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공, 그다 체크합니다. 둘, 반드시 몇 개 이상의 지자체를 묶어서 지정하느냐? 둘 이상이다.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의 그 공간 구조하고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다음 각호의 구분, 박스 안에 1호, 2호가 있죠. 1호, 2호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 군, 후, 관할구역 전부 동그라미 치고 일부 동그라미 칩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가로, 자, 1번의 박스 안에 1호, 2호를 봅시다. 1번 보면 박스 안에 들어가서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특별시는 어디를 말합니까? 서울을 말하죠. 대한민국에서 특별시 하면 서울밖에 없습니다. 광역시 하면 몇 개 있을까요? 6개 있죠. 6개가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 6개 있다. 특별자치시는 어디가 있습니까? 세종 하나 있죠.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는 어디입니까? 제주도죠. 하나 있죠. 이걸 광역자치단체라고 하고요. 급이 같아요.
그래서 이네들 나올 때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도 이렇게 쓰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줄입니다. 시도라고. 시도. 그래, 가운데 탁 찍고 도 앞에 점 찍고 시가 나면 그 시는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고요. 그리고 도는 팔도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이렇게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를 묶어가지고 광역회권이다 하여서 그 공간구조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그리고 이 환경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광역을 보다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는 누가 지정한다? 그게 나와 있죠. 국토교통부장이 광역회권 지정 이렇게. 그래 지금 서울특별시 인접해 있는 이인청광역시 인접해 있는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서울특별시 인청광역시 경기도를 하나의 광역회권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정을 했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이죠. 자, 이렇게 광역회권을 지정할 때는 둘 이상의 시도를 묶을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러면 2번 볼까요? 광역회권이 도. 그때 도는 팔도로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 경기도는 이미 묶여 있으니까 그 밑으로 뭐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그다음에 그쪽 있죠. 경상남도, 경상북도, 그다음에 그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그 도후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곳에 따라 지정할 때는 누가 정한다? 도의사가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컨대 충청남도 내에 인접해 있는 천안시가 있고 아산시가 있고 홍성군이 있다. 이세 개의 시군을 묶어서 공간 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그리고 환경을 보존하고 광역시를 보다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누가 정할 수 있다? 충남 도의사가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1번과 2번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역회권은 두 명만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만 지정할 수 있구나. 이렇게 받으시고 바로 2번. 이때 지정을 할때두 명만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그러면 그네들 지정할 때 필요하면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지만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요청을 받아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때 요청은 누가 할수 있냐? 이 국토교통부 장관 외에도 장관들이 총 17명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포함하면 18명이 대한민국 장관이 계십니다. 이런 장관 18명 있는데요. 이 18명 중 누구만 딱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나머지 부서의 장관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중앙행정기관장이라고 그래요. 중앙행정기관장들은 지정권자가 아니죠. 국토교통부장한테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고 지정했던 그 범위를 좀 변경 좀 해달라라고 변경 요청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토교통부장한테 예컨대 이미 지정이 돼 있지만 서울특별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이네들이 지정을 요청해가지고 지정을 해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시도사도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아까 저 충청남도, 아까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수, 이 시장수도 그 도지사님한테 지정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자, 그래.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사, 시장수는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은 도지사에게 광역계권의 지정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가로 3번에 지정 단위나 있죠?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특특 시군 후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한다 할 때,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한다. 그 말은 그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전부, 이인청원시 관할구역 전부,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관할구역 전부. 통째로 딱 해서 서울특별시, 인청원시, 경기도 전체를 한 문구로 묶어서 광역회권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외형적으로 2번이 있다 이거죠. 이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전부가 아닌 일부만 포함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특특 시군 후 관할구역 일부에 따라 합쳐요. 일부를 광역계권에 포함시켜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그 일부를 딱 떼가지고 여기까지만 광역계권이다라고 포함해서 지정을 하게 될 때는 구 단위로 잘라가지고 광역시 안에 있는 군 단위로 잘라가지고 또는 그 군의 일부만 포함해서 지정한다 그러면 읍 단위로 잘라서 면 단위로 잘라서 여기까지가 광역 개권이다라고 지정을 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걸 한번 봐두시고,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가로 4번 보면, 지정 절차나 있죠. 그러면 국토교통부장이 광역계권을 지정한다라고 할 때는, 또 지정했던 장소를 변경 지정한다라고 할 때는, 미리 지정을 하게 되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사 시정수 의견을 듣고요.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군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그때 중앙도시군에 그때 줄 것이에요. 중앙에 따라 넘칩니다. 이 국토교통부장은 자기가 그 근무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니까 중앙이란 말 쓰고요. 그런데 2번 보시면 도의사가 지정을 하게 될 때는 역시 지정하고 평행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의견도 들어보고 시도사 시장수 의견도 들어본 다음에 그 친구는 지방에 근무하고 있는 장이죠. 그래서 도청에 있는 도시군에 이걸 지방도시군에 하래요. 그래서 지방에 따라 나옵니다. 지방도시군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 거기서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장은 중앙도시군에, 도의사는 지방도시군에 이 차이점을 꼭 구분하시고, 시민은 필수적이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3번. 이렇게 광역회권을 지정하였다면,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 도의사는 알려줘야 돼요. 근데 국토교통부장이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에 따 묶어서 광역권이다라고 지정했다면 그때 지정하고 나서 지정한 사실을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시장, 경기도사한테 통보를 해줘요. 얘네들을 시도사라죠. 시도사한테 통보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충청남도 도의사가 자기 도후 관할구역인데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에 따 묶어서 광역권이다라고 지정을 했다면 그때 천안시장, 아산시장, 홍성군수한테 지정된 사실을 도의사가 통보해줘야 이렇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3번이 그거예요. 국토교통부장은 도의사는 광역계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그 지정했던 장소를 관할하고 있는 관계 시도사 시정수에게 지정된 사실을 통보해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통보하면 이제 그네들 움직입니다. 통보 받았다. 그러면 움직이죠. 뭐 하느냐? 그 광역계권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랬죠. 그래서 3절 보면 광역도시 수립에서 수립권자 나와 있죠. 이 수립권자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수립권자 파트 뭐 이번 30 이해 시험에서 나왔지만 꼭 이해하고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하고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아까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 도의사만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만약 국토교통부장이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시장, 경기도의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했어라고 지정된 사실을 통보해주면 그때 그세명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시장, 경기도의사 이네들 약속 시도사라는데 이세 명의 시도사 만나서 광역도시를 수립하게 됩니다. 수립하게 될때 여러 가지 그 권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포함해서 수립해요. 근데 그 광역계권의 공간구조 기능 분담 이렇게 하자. 그리고 광역계권에 속해 있는 환경 보전과 녹지관리 책 이렇게 하자. 그리고 광역수로 배치 규모 설치는 이렇게 하자. 그리고 그 환경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방지해 주시라는데 방지는 이렇게 하자. 그리고 이 주민들의 여가 공간, 휴식 공간 이렇게 만들자. 등등등 물류 유통책 이렇게 만들자. 라고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수립을 해가지고 바로 그 계획서가 만들어지면 이 시도사는 스스로 확정하지 못하고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한테 늦어도 3년 이내 승인청을 해야 돼요. 만약 3년 이내 승인청이 안 들어갔다. 그러면 바로 이 권역을 지냈던 국토교통부장이 법적으로 직접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역계권을 지정했던 자가 국토교통부장이면 그 장소의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바로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자들에 의한 승인청이 아니라면 지정권자가 직접 수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수립권자가 국토교통부장도 있고 시도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또이 어떨 때 국토교통부장 또 수립을 하게 되냐? 광역계획권 지정을 하고 난그 후에
광역 도시를 수립함에 있어서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장이 수립하게 됐어요. 또 아까 이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해가지고 통보했죠. 그때 시도사가 우리끼리 수립하려니까 좀 벅찹니다. 지정했던 지정권자님 좀 간이해서 같이 합시다라고 하면 국토교통부장하고 시도사 같이 공동으로 수립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이때 지정권자가 직접 해서 수립하면 자기가 스스로 확정하니까 그때는 승인을 자기한테 받지 않고 끝내는 거죠.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장이 광역계획권을 정한 경우에는 수립권자가 국토교통부장과 시도사가 나오고 이네들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아까 충남 도지사가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을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가 나왔던 이 시장 군수 셈이 만나서 광역 도시를 수립해가지고 3년에 도지사한테 승인을 신청하게 돼요. 승인청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직접 수립해서 자기가 스스로 확정하지 그때는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도의사가 지정한 장소는 시장 군수가 일반적으로 공동 수립하지만 때로는 도의사가 직접 자기가 지정했던 장소에 대해 직접 수립해서 그 계획을 확정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때는 도의사도 수립권자, 시장 또는 군수도 수립권자 되는 것이죠. 이때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가지고 야 우리끼리 하려니까 번거롭다 너무 힘들다 벅차다 그럴 때는 도의사님이 좀 직접 수립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을 받았던 도의사 그래 알았어 너네들 꺼져 내가 수립할 테니까 해서 도의사가 직접 단독으로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자기가 지냈던 권역이니까 국토교통부한테 승인 안 받고 자기가 확정해서 끝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도 도의사가 이 시장 군수 요청과 그리고 도의사가 직접 필요성을 느끼면 이 시장 군수하고 지정권의 도의사가 같이 함께 만나서 이 광역도시를 수립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도의사가 직접 정했던 광역계획권을 도의사가 관여해서 수립했던 계획인 만큼 제가 직접 스스로 확정하면 되니까 국토교통부한테 승인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내용이 43페이지 가로 1번 광역도시 수립권자 해가지고요. 자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마다 있었고 시도사도 있었고 시장수도 있었죠. 밑줄 닦아요. 그러나 이 수립권자에는 구청장은 안 들어간다. 써서 X 구청장 아니다라고. 그 다음에 주민도 아니다. 써서 X. 그래서 시험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광역, 도시를 수립할 수 있다 하면 땡이에요. 구청장은 절대 수립권자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수가 수립을 할 수가 있는 권한권자다. 이렇게 봐두시고 이때 이제 가로 1번의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둘 이상의 시도 관악에 걸쳐 광역계획권을 정했다. 그럴 때는 1, 2, 3. 아까 자세히 설명했죠. 도의사가 도 관악구역에 광역계획권을 정했다. 그러면 1, 2. 넘어가서 보시면 3, 4 해가지고 나와있죠. 이렇게 수립할 수 있는 경우수가 있으니까 이걸 잘 이해하시고 꼼꼼하게 읽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여러 번 출제했습니다. 수립권자. 어떨 때는 어떻게 누가 수립하는가 이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가로 2번 보면 광역 도시계획의 내용으로서 어떠한 내용을 꼭 포함하느냐 광역 도시계획에는 다음에 각호 사항 중 그 광역계획으로 지정 목적을 이룬 데 필요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때 줄 거예요. 어떠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되냐 지금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어 있는 장소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 그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가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다라고 공간구조 밝혀주고 각각 지자체에 어떤 기능을 분담시킬 것인가라는 것을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광역계획권의 환경보전, 산과 들판과 하천의 야생동식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서식하도록 어떻게 환경보전하고 그 축을 만들어줄 것인가. 이걸 녹지관리체계 녹지축이라 해요.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다 담아가지고 그 계획에 입각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3번 이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된 장소 두 개 이상의 지자체 공간 구조 기능을 연결시키려면 광역을 연결해줘야 되겠죠. 도로면 도로, 철도면 철도 이런 것들을 넣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광역으로 배치 규모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경관계 그리고 교통 물류통 체계 여가 문화 공간 방지 현상을 반드시 포함해서 수립을 하게 되죠. 가로 3번 이런 광역 도시의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우리 공법에서 여러 가지 계획의 수립 기준은 다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기준 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이걸 받으시고 박스 안에 들어가서 1번만 보겠는데 1번 보시면은 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다 줄 거예요. 광역계획권은 미래상과 미래상을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연계가 되도록 수립해야 됩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에 광역도시 성격 나와 있죠. 광역도시계획은 아까 박스 안에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포함해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책계획서에 불과하니까 정책 추진자인 관계 행정기관장들, 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수 이네들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그네들 국토교통부 장관 A라는 사람이 뭐 계속 해먹는 거 아니죠. 스스로 장관 교체되죠. 시도사도 4년 하다 그만두죠. 시장수도 4년 하다 그만둡니다. 그네들 정책 추진할 때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세기를 받기 위해서 이 계획서가 수립돼서 딱 법적으로 확정되면 이 정책 계획서대로 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정책 추진자인 그런 관계 행정기관의 장들만 대내적으로 구속을 시키고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하여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 국민을 기준으로 해서 아무런 구속력, 효력, 처분성이 없는 것을 행정법학자들이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 해요. 이 행정계획 중에는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갖고 있는 계획도 있어요. 무슨 계획이 대표적이냐? 도시군관리계획. 우리 내 국토인 토지에 따 도시군관으로 용용용 기사집을 딱 결정시하면 그대로 구속력을 받게 되어서 토지용에 따른 제한을 규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만 구속적 계획이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이 도시군기본계획 이런 것들은 구속력이 없는 행정청을 구속하자 정책추진자인 행정청만 구속하자 하는 계획이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 해요. 이런 비구속적 행정계획의 것이 수립 시행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 우리 사인들의 사익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침해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바로 이 계획의 수립 시행에 의하여 나의 사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었습니다. 위법하게 침해되었으니까 침해된 사익을 구제받고 싶습니다. 고로 이 광역도시계 도시군기본계획을 무효화해 주세요라고 법적으로 다툼을 벌일 수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니 도시군기본계획 이런 것들은 행정심판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행정청을 상대로 다툼을 벌이는 것을 행정쟁송, 다툴쟁에서 송사제도 두 가지를 통해서 다투는 것을 쟁송이라는데 이것은 행정쟁송 대상이 아니다. 행정심판 제기 대상도 아니고 행정소송 제기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에 광역도시계획 성격이 나와 있죠. 1번 광역도시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그 정도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마지막에 이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시면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 나와 있죠.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에는 먼저 현장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걸 기초조사라 하는 것입니다. 기초조사를 꼭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수는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수립권자 있죠. 수립권자들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수가 있었는데 이네들 상급자가 그래도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그 다음에 시도사 시장수죠. 그러니까 열거할 때는 그냥 상급자를 앞에다 써주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수라고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동그라미치고 변경 동안 그래서 수립 절차가 곧 변경 절차와 똑같다. 수립 변경할 때에는 그 도시에 그 아까 광역권으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에 인구가 몇 명 지금 살고 있는가 인구조사를 해야 그에 상한 여러 가지 정책을 또 적합하게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라. 사회경제문화 현상 조사해라. 그 다음에 주택상, 토지용상, 뭐 교통상 조사해라.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측량해라. 그 말을 해야 한다 이건데요. 의무적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약자로 이걸 기초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실시해야 된다. 여기다 포인트. 그 정도만 딱 봐두시고요. 2번에 니은으로 가셔가지고 2번에 니은이 또 이번에 시험에 나왔죠.
이때 기초조사할 때 어마어마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사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조사에서 인구가 몇 명이다. 사회 경제문화 현상이 어떻게 되고 있다. 주택상, 토지상, 뭐 교통상 다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한 정보 이 계획 수립하고 버리면 되겠나요? 안 되죠. 그걸 잘 구축해서 운영해야 되겠죠. 그리고 변동된 사항만 갖다 추가로 이렇게 입력해서 정보를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을 두고 있는데요. 국토교통장관 시도사 시장문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체계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줄 따끔이다. 기초조사 정보체계, 그다.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구축 운영해야 한다. 이게 의무를 가고 있죠.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몇 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상을 반영해야 하는가? 이걸 가지고 출제했어요.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상을 반영해야 된다. 이 시도산이 시장수 인해들 임기가 몇 년이냐면 4년입니다. 선출되면 4년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5년 차 새롭게 당선돼서 들어온 시도사 시장수 계시죠? 이분들이 5년 차에 들어오니까 거기에 연유해서 오해한 말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몇 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상을 반영해라. 5년마다 이걸 가지고 출제했습니다. 5년을 기억하시고 넘어가서 보시면 자 46페이지에서 바로 쭉 넘어가면 2번이 나올 거예요. 수업시간을 체크해드리면 그것만 보세요. 2번 보시면 공청회 나와 있죠. 이 공청회라고 하는 거,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파트가 돼요.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쫙 나오죠. 이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이거죠. 버릴 것이 없다. 자, 그래 공청회치는 누구의 의견을 듣게 한 절차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찾아서 체크합니다. 주민과 이해관계자 그때 체크해요. 그래서 주민만 의견 들으면 안 되고 이해관계자 의견만 들어도 안 돼요. 둘 다 다 의견 들어야 돼요. 이것이 키포인트인데요. 그럼 누가 의견을 듣냐? 바로 수립권자가 듣는 거죠. 수립권자가 누구였습니까? 국토교통장 시도사 시장수였죠. 이네들은 그러면 주민과 관계 정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환경 전문가 뭐 교육 전문가 등등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보와 의견을 듣게 되는 방법은 공채를 열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채를 개최할 때는 미리 공채를 개최하게 되는 장소를 잡아가지고 언제 몇 시에 공채를 개최할 테니까 관심 있는 주민을 참석해서 관계에 또 전문가들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세요.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타당하게 반영이 있습니다. 이건데요. 이때 공채를 개최할 때는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개최 목적 일시 장소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일간신문에 했다. 일회상 미리 알려주게 돼요. 그걸 사전에 공고한데요. 14전에 알려주게 되죠. 14전에. 자, 그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며칠 내 사전에 공고해서 알려줘야 되는가? 14전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 동그라미 1번에서 꼭 알아둘 것은 미리 공청회를 해서 누구 의견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공청회가 개최되는가? 주민과 관계 전문가다. 이거 꼭 알아주시고 이네들 오늘 만약 공천을 개최했건만 그네를 직접 참석했다, 의견 제시했다. 그러면 제시된 의견 다 반영해줄 필요는 없는 것이죠. A라는 주민이 의견 제시했는데 쓸데없는 소리 했다. 그러면 버려야 되죠. B라는 주민이 의견 제시했다. 또 C라는 관계 전문가 의견 제시했다. 제시된 의견 들어보니까 누가 들어봐도 타당하다고 인정돼요. 이때 수립권자가 판단해보니까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역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버리는 거죠. 자, 이것도 잘 이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과 4번도 잘 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 공청회를 개최할 때 아까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가 한 묶음으로 광역계획으로 지정됐다. 그러면 이 광역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 한 곳에 어떤 체육관 하나 빌려가지고 장소 잡아서 거기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어느 지역에 있는 주민들 그까지 올라오면 번거로울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이 크다 넓다 그러면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 개최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자, 그 다음에 만약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면 공청회를 와서 이렇게 주재합니다. 어찌고저찌고 이렇게 주재한다. 이 주재는 누가 하느냐? 수립권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수립권자가 이렇게 지면 사람 뭐 사회를 볼 사람을 딱 지명해 준단 말이죠. 그때 지명 사람이 와서 주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 뭐
대학교 교수님이 와서 초빙한다든가 누군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한테 주제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수료권자가 직접 주재하는 게 아니라 수료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4번이 그거예요. 자, 이걸 잘 이해해 두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7페이지로 가셔서 가로 3번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의견 측정화 했죠. 이것도 그대로 쓰면 잘 나와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까지 버릴 게 없어요. 이 시도사 시장수는 광역도시구 수립 동그라미 변경 또는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시군의회와 그리고 시장수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돼 있죠. 아, 이 아까 서울특별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사가 광역도시구 수립하게 되는 그 지역에서는 그 장들의 그 견제기구인 서울특별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 의견 듣게 돼요. 이걸 약자로 시도의회라 하죠. 그리고 경기도대에 31개 시장 군수가 있는데 그네 의견도 들어봐라 이렇게 하고 있죠. 아까 충청남도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의 한문군으로 광역기권 지정돼서 광역도시구를 수립하게 될 때는 그 아산시의회, 천안시의회, 홍성군의회 의견 들은 거예요. 이걸 시군의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군의회 의견 들어서 바로 수립해야 되죠. 이때 의견 듣기 위해서 그네들한테 이 안을 보내면 30인의 의견을 제시하게 돼요. 이때 수립권자가 만약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에 있다가 국토교통부에 딱 광역권을 지정해서 통보해 줬는데 그 시도사로부터 3년의 승인이 안 들어와가지고는 국토교통부에 직접 가서 수립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또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수립할 때도 역시 그랬죠. 그럴 때는 이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가서 시, 도, 시, 군, 뭐 시장수 이네들 의견 든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사람한테 시켜주죠. 야, 네가 가서 해라. 라고. 누구한테 보내주냐? 시도사한테 보내줘요. 시도사가 받아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시도의회와 시장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 결을 국토교통부장한테 제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이 의회 또 시장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인의 의견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던 자가 아까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해서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에 있다가 지정해서 통보를 해줬다. 그때 이 서울특별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사 3명의 시도사 만나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다면 3년 이내 바로 국토교통부장이 승인신청을 해야 돼요. 그때 승인신청을 받았던 국토교통부장은 수립해서 승인신청에 들어온 건에 대해 승인할 때는 승인을 해주기 앞서 미리 그 계획서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정책사항에 대하여 그 다른 부서의 장관하고 협의를 합니다. 다른 부서의 장관을 뭐라고 하냐? 중앙행정기관을 장이라고 하죠. 광역도시계획 내용서에 여러 가지 정책 방해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 환경정책이 포함됐다면 환경부장으로 미리 협의해요. 교육정책이 포함됐다면 교육부장관으로 미리 협의해요. 이렇게 관계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를 합니다. 협의 요청을 받았던 관계행정기관장은 중앙행정기관장은 30인 의견 제시해요. 이런 협의 절차 다 끝났다면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는 심의를 거치고요. 심의 걸쳐서 이제 최종으로 국토교통부장이 승인을 해서 승인했다면 이 계획서가 확정돼요. 확정이 되면 다시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사한테 송부를 해줘요. 송부받았던 이 세 명의 시도사가 지네들 청에서 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보, 경기도보, 인천광역시보 이런 공보가 있어요. 공보했다가 그 계획서의 계략적인 내용을 게재해가지고 그 공고합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라고 공고를 해요. 이때 공고는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시도사에게 송부해가지고 시도사가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것도 한번 기출된 바 있으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그 내용이 바로 48페이지에 48페이지 나오죠. 48페이지에 그 위에 4번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광역도시를 수립하거나 변경했다 아니면 자기가 승인신청 받아 승인을 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아까 협의 걸쳤던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하나 보내주고 승인신청을 받았던 승인신청을 했던 시도사에게 송부를 해줘요. 그러면 관계서를 받았던 시도사가 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한다. 공고는 누가 한다고요? 시도사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이 그것 좀 열람 좀 합시다라고 열람을 요구하면 30 이상 열람을 해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 도의사, 아까 충청남도 도의사가
자기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을 묶어서 광역회권을 지정해서 통보했다. 그러면 그 세 명의 시장 또는 군수가 만나가지고 바로 3년에 수립해서 도의사님한테 승인청을 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승인청이 안 들어오면 도의사가 직접 수립할 수도 있죠. 그래서 승인청에 들어와서 승인을 해주든 도의사가 직접 자기가 수립해서 확장하든 승인하든 미리 두 가지는 필이 걸치는 거죠. 미리 그 도의사님은 그 광역 도시계획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정책 방향한 내용 중 환경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지방 환경화에서 장관, 교육 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면 지방 자치단체에 대해 있는 교육감하고 미리 교육 정책에 대한 협의를 이네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합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때에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하고 협의도 해야 돼요. 그래 이렇게 협의 거치고 나서 도청에 있는 지방도시는 심의를 꼭 거쳐가지고 승인할 건 승인하고 확장할 건 확장해서 다시 시장, 천안시장, 아산시장, 홍성한테 송부를 해줘요. 그러면 시장 군수가 그걸 받아서 바로 공부했다 게재해서 공고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서 알려주죠. 이렇게 시장 군수가 공고하고 우리 일반이 열람을 가면 30시간 열람을 시켜서 끄서보는 거죠. 이때 도의사가 직접 공고하고 열람하는 건 아니다. 도의사가 직접 공고 열람시키는 건 아니다.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공고하고 열람시키는 건 아니다. 이걸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9페이지 보면은 광역도시계획 조정화 있죠. 이 광역도시계획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국토교통부장이 광역계획권을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를 묶어서 지정해서 통보해 줬다. 그러면 이 서울특별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사가 시도사로서 그 광역 도시계획을 여러 가지 정책 방해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협의해가지고 공동으로 수비해가지고 3년 이내에 도의사한테 승인을 신청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때 시도사라는 자들이 여러 가지 정책 내용에 관하여 협의를 함에 있어서 협의가 성립되면 좋은데 협의가 이루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 지자체 이론 여러 가지 광역에서 배치기 뭐 설정하는 내용을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바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럼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네들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지정을 했던 국토교통부장한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거예요. 그때 조정 신청을 받았던 국토교통부장은 만약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하고 간다. 일단 즉각 조정을 안 해줘요. 일정 기한을 채워놓고 그때까지 협의할 것을 공고에서 다시 타일러 보냅니다. 이렇게 그 기한을 정해서 공고에 보냈는데 그 기한 내에 그걸 협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은 직권으로 조정을 해준데 조정을 해줄 때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쳐서 조정을 해주게 돼요. 조정 결과 나면 그걸 반영해서 수립하면 돼요. 도의사가 지정한 광역계획권이 있다. 그럼 역시 아까 천안시장, 홍성군수, 아산시장이 협의해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3년에 도지사한테 승인시장에 해서 승인받으면 좋은데 이때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역시 시장, 군수란 자들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정권자인 도의사한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때 도의사님도 단독으로 조정시에 들어오면 일정 기한을 지어놓고 그때까지 협의할 것을 탈려가지고 보낼 수가 있어요. 그 기한 내에 협의하려 하면 직권으로 조정을 해주고 조정해줄 때는 반드시 지방도시 심의를 거쳐서 조정을 해줍니다. 조정 결과 나면 그걸 반영해서 수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게 나왔으니까 봐주시고 다음에는 볼 것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광역 도시계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50페이지 하나만 보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그 심화해가지고 핵심 체크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보면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관한 명시적 법규정 없다. 이거 봐두세요. 아까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꼭 구축 운영하고 그 등록된 여러가지 정보 현황을 5년마다 다시 반영해라 그랬죠. 그것하고는 이건 달라요. 그래서 광역도시계 그 자체를 5년마다 타당수 재검토해서 정비해라 이런 규정은 없다라는 거. 그런데 잠시 보게 될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계획은 5년마다 타당수 재검토해서 정비를 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광역도시계획은 수립 단위 기간에 따라 줄까 봐요. 밑에 따 씁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렇게. 그래 이 수립 단위 기간이라는데 그런 규정이 법에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는데 없애버렸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이런 표현하면 틀립니다. 그런 수립 단위 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어졌으니까요. 이걸 좀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잠시 쉬었다가
3장 도시 군 기본기를 보겠습니다. 쉬었다 하죠.